저희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인데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랑하는 한번 나와주시죠. 그 슬로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머리 위로 몇 개 올려주세요. 오 예쁘다. 언제나 핑크. 와 이렇게 네. 진짜 예뻐요. 언제나 핑크. 언제나 핑크야 우리. 아 미쳤어. 미안하다. 아 있어요. 아. 와. 언제나 블링크야 언제나 없습니까? 오 너무 예쁘다. 없습니까? 여러분 이리 오세요. 네. 다 같이 시중 밝은 미소. 하나, 둘, 셋. 이 슬로건 내리고도 한번 찍을까요? 좋아요. 뿅뽕으로. 뿅뽕으로 갈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영원히 남을 순간입니다. 할게요. 어, 면. 하나, 둘, 셋. 달빛 하트 해주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예! 저 이제 진짜 찐찐찐 막 꼭 하나만을 위해 저희 멤버들 소감 한 번씩 말해볼까요? 네. 아까 사실 저희가 블링크랑 리허설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서울 월드투어 첫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저 아까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블링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라 뭔가 어떤 느낌을 이렇게 뭔가 부끄럽기도 하면서 뭔가 울컥도 하기도 하면서 엄청 신났는데요. 이렇게 든든하게 월드투어를 시작하니까 너무 잘하고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도 들고 또 빨리 돌아와서 여기서 블링키를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로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 해도 될까요? 사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블링크 앞에서 많은 블링크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아까 예예 부르면서 진짜 울컥했어요. 로제 씨처럼. 네, 저도 울컥했는데 사실 오늘 되게 떨렸고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되게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활동하면서도 되게 바쁘게 지내면서 차근차근 공연 미팅도 했고 되게 바쁘게 이 공연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들 재밌게 봐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공간에 여러 나라의 링크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심플하고 되게 당연한 말이지만 링크 사랑해요.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4년 만에 월드 투어를 가게 됐는데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너무 뜻깊었고요. 아직 내일이 남았지만 네, 오늘 저희끼리 이제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거예요. 4년 만에 하니까. 근데 뭐 누가 실수를 하고 뭐 틀리더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오늘 오신 분들이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게 즐기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모두 저희에게 센 에너지를 받아가셔서 뭔가 좋은 인상이었으면 좋겠고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블링크 항상 기다려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진짜 이번 콘서트가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보다 가장 바쁘고 정신없고 정말 고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제 눈앞에 있는 블링크들 보니까 엄청 마음이 보상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진짜 앞으로 긴 투어를 앞두고 있는 저희에게 오늘 같은 하지마. 울지만 하지 마세요. 안 울어요. 오늘 같은 날이 있어서 힘이 된다고 말하려 했어요, 여러분.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4년 만에 하는 콘서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핑크, 저도 사랑해요. 진짜 마지막처럼 한번 즐겨볼까요? 네! 같이 한번 즐겨주세요. Let's go!